울산 백양사가 불기 2568년 함월산 산신다래 제를 봉행했습니다. 백양사는 어제 주지 지선스님과 국민의힘 박성민 당선자와 지역 다인 9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산신다라제를 봉행하고 시민 안녕과 울산 발전을 염원했습니다. 지선스님은 맑은 차를 통해 우리의 마음도 청정할 수 있도록 수행과 기도를 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양사는 울산의 주산인 함월산 산신제를 매년 봉행해 오고 있으며 2021년 조성된 산신각은 자연 반석 위에 팔짝 지붕, 다포 양식으로 은행나무에 오추로 채색한 산신 탱화를 봉안했습니다.